혹시 제가 연락처를 여쭤봐도 실례가 안 될까요? 아니 느낌 네. 그러면 네. 어머!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위기의 신랑들. 야, 날씨가 기가 막히네 오늘. 오늘 뭐 클럽까지 잡히는 거 아니야? 클럽 가는 거야? 야, 클럽이야 잠깐만. 아니 근데 패션은 왜 저런 거예요? 아주 흔집 냈어요. 늘 입던 거로서 흔집 냈지 뭐. 아니 놀러 가는 패션인데. 날 땐 다 나이트클럽이지. 아니 준비했네. 준비했어. 진지 안 굽는다는 진짜. 아니 입이 틈내 텄어, 트였어 아주. 입이 터졌어. 우리 또 학생들이 저기 애농 학생하고 그리고 데니 학생을 좀 밀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약간 지금 말도 안 되는 약간 매력을 좀 보여주지 못해요. 이전 웃음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애녹이 녹슬었다고. 그러니까 아예 어디가 녹슬었어요? 솔직히 여기 많이 웃겨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쵸. 저 죄송한데 저 얼굴로 얼굴로 보셨어요? 와 재밌잖아.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나 애가 없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아직도 신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차로는 14년차 13년 됐죠. 제가 2011년도 결혼했으니까. 그럼 우리보다 먼저 했나? 그렇지. 형보다 내가 먼저 했죠. 내가 제일 먼저 했네 그러면. 세현이 몇 년? 나 9년 했지. 이렇게 되네. 나 2012년. 형이 나 다음 년도 했구나. 그때 국민요정 할 때죠. 국민요정 한창 다 하고 우리가 연애만 한 8년. 와 연애만 한 8년 하고 오래 했네. 아 진짜 우리 아무도 사귀는 줄 몰랐잖아 KBS에서. 진짜로? 어떻게 뻥뻥 생겼어? 그 티나지 않나? 다 친한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경미 그 우리 형수님하고는 형이 동기야? 동기지. 아 이렇게 동기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 야 나는 꼬심을 당했어. 꼬심을 당했어.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내가 자연스럽게 좋아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럼 그 전에 밑밥이 있었던 거야? 그 전에 원래 신봉선 정경미에 친했단 말이야. 어쩐지 내가 신봉선이랑 더 친했는데 봉선 씨 우리 이따 회의하고 만나면 와이프가 있고. 늘 있는 거야, 늘. 근데 그렇게 계속 같이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사람 괜찮더라고. 가장 마지막에 한 방이 뭐야? 우리가 체육대회를 갔어요 제주도로. 맞아. 그때 어떻게 우리 둘이 옆자리냐? 와이프가 이미 다 손을 써놓은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다 운명을 짠 거야 이렇게.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다리 짠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네요. 왜냐면은 이 티켓은 선배님들이 다 주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운명처럼 그거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나도 여우다. 책자를 탁 꼽으면서 제주도 오면서 다음엔 둘이 같이 와요 이랬다 내가. 뭐야 다 꼬셨네. 본인이 완전 다가갔네. 뛰어갔어. 완전 다가갔네. 재밌게 한번 오늘 아무 걱정 없이 스트레스 날리면서 놀거리, 먹을거리 다 준비해놨거든요. 고맙습니다. 씻을거리, 쉴거리, 뭐 토크거리 다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쭉쭉쭉쭉 잘 놀아주세요. 이래놓고 또 복분자 따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와 뭐예요? 어디야 저희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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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좋다. 우와. 야. 우와. 아, 루프예요. 루프타. 되게 좋은 데 같다. 우리는 복분자 땄는 거. 제대로인데? 우리만 쓰는 거예요? 네? 우리만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한 날인데 뭐. 여기입니다. 아니, 누가 더 오시나요? 두 분 더? 누가 더 오길 바라는 거예요? 좋아하네. 형수님 불러드려요. 아니. 무서운 소리 하세요.
그리고 좀 더울 수 있잖아요. 실내까지 준비가 돼 있어. 왜? 아~ 그날도 날씨가 워낙 또 더웠으니까. 오유, 이거 안에 뭐야? 오, 야, 어, 뭐야? 아, 화해 오늘. 시원해. 좋겠다. 야~ 괜찮다. 형 여기라고요. 이거 우리만 써요? 야, 이 네온 사인 거. 우리만 써요? 어? 계속 우리만 쓰게. 형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아, 아니 뭐 결혼하고는 이런 바깥 바람 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이 사람아. 진짜 기분이 안 좋네. 뭐 아직 뭐 한 게 없으니까 좀 화를 좀 누르시고. 어, 예, 아직 뭐 놀지도 않았어요 아직. 네. 지금부터 저도... 아니면 갈 부가 없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예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야. 편안하게 계시고, 아,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집에서 내내 일하고 아침에 등원도 시키고 뭐도 하고 막 너무 피곤하잖아. 집에서 잠깐 누워있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와이프가 그거 잠깐 쉴 때 애랑 좀 놀아주지. 누워있는다고. 어, 누워있지를 못해. 누워있는 자체가 집에서는 죄책감이야. 정말 내가 웃긴다 아주. 저거 나중에 다 저 편집본 하나만 보내봐요. 집에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게. 어, 윤영민 씨 다음 경기 잡히나요? 어, 다음 경기 바로 잡히네. 나랑 전혀 다른 삶인데. 형은? 아, 난 그래도 좀 자유롭지. 근데 난 얘 이러는 거가 난 이해가 안 돼 사실. 또 시작됐다. 왜? 왜냐면 얘는 인스타 보면은 맨날 아내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아내와 함께 가서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올릴 때 나한테는 꼭 보내.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러지? 내가 궁금해 생각하다가 이렇게 SNS 보는데 얘네 둘이 어디 좋은데 기념일에 가서 둘이 뭐 했어요? 선물했어요? 하면 우리 와이프가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무슨 소리야. 최근에 내가 와이프한테 한마디 했지. 진지하게. 어, 진짜? 뭐라고? 어? 왜, 왜요? 왜? 뭐야? 어, 뭐가 나온다. 어, 텐션 조금만 낮추자. 텐션 조금만 낮추자. 이제 얘기했어?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정도 참을 수 있겠지. 뭐 있었구나. 너 그동안에 참아왔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의 텐션을 살면서 아,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 했는데 이제 한 14년 넘어가니까 약간 넘치더라고. 그래요. 터졌구나. 형 이제 그런 걸 얘기해 괜찮아요. 그래. 너 이제 형 힘들게 살았잖아. 터지면 더 크게 터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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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야 돼. 언제까지 사랑꾼을 살 거야? 그러니까 늘 이 심진아 씨가 어 결혼식장 가면은 신부보다 더 울고 유명하지. 어, 유명해. 장례식장 가면 상주보다 상주보다 더 울고. 그리고 한참 올림픽 때도 봐봐. 본인이 금메달 땄냐고. 본인이 TV에 쏘는 줄 알아서 화살을. 아. 그거를 쏠 때마다. 쏠 때마다 그러는데 쏠 때마다. 어? 눈에 보여.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프리하게. 누워도 돼요? 누워도 돼요. 형수 좀 눕게 해요. 저 형 나이가 몇 살인데 누워도 돼요를 저한테. 누워도 돼요. 나 눈물 나서 혼났어 정말. 아, 진짜. 아 너무 좋다. 우리 남자들 바라는 거 없습니다. 눕게 해달라 이거예요. 아 저 SNS. 진짜 저 형. 진짜 혼자 저러고 있더라 계속. 맨날 셀카를 보내. 어, 웃는 거 맞아? 진짜. 셀카를 보낸다고? 어, 매일매일 보내. 짜증나. 저 35도인가 저러고 있는 거야. 나가도 와, 많이도 보냈다. 다 보낸, 친구 다 보냈네. 맨날 보내, 맨날. 하나, 둘, 셋. 아, 좋네. 사진 너무 잘 찍어요, 원유 씨가. 나도 하지 못한 날 아주지 알려고 들지 돌리고 잡고 후들어 패고 이제 알 수 없는 마음만 안타까울 뿐 이런 내 습관에 좀 지운 정경민은 말하지 마
늦출 때 형들 늦출 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라 했어 사업하지 말라 했어 오늘도 현장 사실을 잊은 채로 잠들게 쉬어 적시는 노래. 아, 안 되겠다. 냉장고에 일단 냉장고에 저기 알코올을 조금 우리가 아, 오늘 아, 나 나 나 못 말려. 나 말리지 마. 오늘 나 못 말려. 나 오늘 학교 때려쳐. 조금만 점심시다. 오늘만 좀 점심시다. 예. 잠깐만. 술 못 먹는데? 어머 어머. 네, 남편 술 못 먹어요. 이야. 그래서 우리 김원효 부장님. 저 따르는 것부터가 틀린 거야. 못 먹는데? 술 먹네요? 네, 남편 술 못 먹어요. 야, 참 너 거예요? 얼마나 모르는 거야, 남편에 대해서. 술을 못 먹어요, 진짜. 어, 그래요? 네. 아까 거품 넘치니까 마셨잖아. 응. 근데 여름에는 사실 맥주지. 아, 그렇지. 여름에는. 와이프 없을 때 맥주지. 아, 없을 때. 눈 걸렸다. 야, 와, 눈이. 표정이. 아니, 안 해도 될 말까지 너무 많이 한다. 진짜 웃기다, 정말. 야, 야, 웃긴다, 진짜. 가슴 속에 있는 기업을 다 토해내는구나, 그냥. 내가 사실 나는 술을 안 먹어요. 그렇지. 와이프도 내가 술을 먹는지 몰라. 뭐야? 야, 저 표정, 뭐, 표정이 지금. 아니, 너무. 아니, 거짓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진짜야! 사실! 없을 때 사실 먹어. 우리야, 처음 고백 가는 거야. 좋아. 아이프만 몰라. 다 우리끼리 공유합시다. 그래. 와, 형은 뭐야? 나? 비밀 하나 우리 또 우리 저기 의형제 맺으려면 이런 거 하나씩은 주고받아야지. 형은 고백을 했잖아. 나 고백했어, 우리. 나는 진짜. 우리 아이프도 몰랐을 거야. 나? 뭐야? 사실 나는 비밀 없어. 그냥 똑같아, 형은. 비밀 없어. 그냥 똑같아, 형은.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비밀 없어. 그냥 똑같아, 형은. 나도 없지. 그래. 나도 없지. 그래. 그럼 형 둘이만 하자. 둘이만 하자. 오케이. 비밀. 아니, 죄송해. 같이 14년을 살았는데 비밀이 뭐 있어. 그래, 비밀이 없지. 뭐 나만, 나만 쓰레기. 에이, 뭐 왜. 아, 나 진짜 웃겨 죽겠네. 자, 여러분 한잔 하시죠. 아우, 예, 예. 아, 취했나? 술 한 모금 못 먹는다는 병빈이. 술담이 쌤쌤. 다 걸렸네, 오늘. 아니, 오늘 시간이 어떻게 돼? 뭐가? 어? 뭐가? 오늘 그냥 여기서 하루 자자. 왜? 왜, 왜? 나 집에 못 가는 시간이 있어. 애기 깨 있을 땐 들어오지 말고. 애기 깨 있을 땐 들어오지 말고. 애기 다 잠들 때 그것도 선잠자 할 때 말고. 그럼 최소 몇 시 이후로 들어가지? 11시 빠른 거고 한 2, 3시 들어가지. 에이, 저 양반이 또. 통금이 2, 3시네요? 아니, 저게 왜냐면 꼭 애들이 9시, 10시 사이에 자잖아요. 그럼 제가 모든 준비를 해놓고 눕혀서 재우고 있을 때 들어와요. 그럼 애들이 그때 다 일어나 다시. 그러면 나는 이제 또 애를 다시 이렇게 케어해서 그러면 이제 또 늦게 자면 내일 아침에 또 늦어지니까 최대한 9시, 10시 사이만 좀 피해라. 이래서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요. 아, 근데 애정 표현 사실 나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도 많이 하는데 형이랑 붙으니까 내가 뭐 자랑할 깜냥이 안 되네 이게. 나도 많이 하지. 갔다 올게요. 사랑해요. 뭐 이렇게. 난 애들이랑 뽀뽀는 너무 좋아해. 애들이랑 뽀뽀는 진짜 하루에도. 아, 근데 누나가 원할 뽀뽀. 수도 있어. 아니 아니. 그건 그 내가 살짝 한번 간을 본 적 있지. 아, 어? 우리 첫째 있고 둘째 있고 와이프 자잖아.
잘 자. 아이고, 그래, 잘 자. 아유, 그래. 가. 알았어, 이게. 이게 스킨십 안 좋아해. 우리 와이프는. 야, 그러면 형, 아들, 딸이 진짜 귀한 자식들이네. 귀한 애들이. 귀한 자식들이. 정말로. 아, 맞아. 나 사고 칠 거, 사고 칠 건 아니고. 사고 칠 거 얘기한다고? 사고 칠 거 하나 있는데 얘기 안 한 거 하나 있다. 어머, 어머, 어머. 뭐지? 또 신난 거 봐, 얼굴이 신났잖아. AI 커머스야. AI 커머스? AI 커머스. 어. 라이브 커머스를 사람이 하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AI가. AI가요? AI가요?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AI가 커머스를 할 수 있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AI. 되겠네. 그렇지. 물건. 뭐야? 하나. 그 물건을 파는데 봐봐. 질문을 하잖아.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렇지. 얘가 대답해 주는 거야. 대박이네. 형. 봐봐, 괜찮아. 왜냐면 봐봐, 우리 새벽 3시에 나와서 일하라면 할 수 있겠어? 그렇지. AI가 하는 거잖아. 그래. 그럼 딱 눈 떠보면 팔려 있고 우리한테 수익 떨어져 있고 그런 거야? 그렇지. 괜찮은데? 야, 예, 예. 야, 세훈이가 들어온다 그러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 아, 진짜로? 제가 이렇게 얼마나 갖고 오면 돼요? 완전 옆에 날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옆에 부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아, 그래? 제작 투자하시는 분 잘 얘기하면 되니까. 여보. 아, 여보. 아이고, 여보, 뭐 하고 있어요? 뭐야, 여보가 왜 술을 먹었어? 나 술 안 먹었는데요? 안 먹었어냐? 네. 나는 안전하지. 아우. AI. 싫어할걸, 진아는? 해봐, 해봐. 아니, 오늘 형빈이 형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거 한번 들어봐봐요. 여보가 만약에 새벽에 홈쇼핑 하러 나가면은 피곤하잖아. 뭐 지치잖아, 피곤하고. 여보 지금 사업 얘기하는 거야? 말투 달라졌어. 여보 지금 사업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일단 들어보세요. 무서워졌어. 이건 여보가 하는 게 아니야. AI가 한다니까요. 괜찮죠? 아... 잠깐만. 여보? 예? 예? 아니 이거 형빈이 형이 아니 이거 형빈이 형이 얘기한 여보 형빈이 오빠랑 놀지 마. 어이 너 전화기 떨어졌어. 아유 끊어져 버렸네. 잘했어. 야 잘했어. 아우 잘했어 형. 야 근데 아니 진아 씨가 좀 이게 카리스마가 있네. 근데 봐봐, 우리 와이프 아까 화 안 내지. 우리 부부는 화내면서 안 싸운다니까. 무슨 화가 잔뜩 났던데. 지금 화가 잔뜩 났어. 아, 형이 화 안 낸다는 게 이런 거야? 진짜 무서웠어.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게 아니야. 야, 형 진짜 특이한 사람이네. 야, 니네도 해봐, 빨리. 야. 형도 해봐. 아, 우린 됐어. 우린. 아, 괜히 내어줬어. 야, 형도 빨리 전화해봐, 누나한테. 아니, 난 우리 와이프. 아, 전화해서 내가 딱 한다 그러고 세윤이가? 어, 그래. 딱 보여주는 거야, 정말. 바로 나 사업한다 하라고 딱 얘기하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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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응. 엄마 좀 바꿔볼래? 엄마랑 할 얘기가 있는데, 엄마랑. 할 얘기? 할 얘기가 있어. 아들한테 그래서... 얘기해, 사업한다고. 여보세요? 딸, 엄마 좀 바꿔봐봐. 다 이렇게 한 번에 통화 안 되잖아요, 다. 한 번씩 같이 해야 되는구나. 단계가 있죠, 급하나한테 통화하려면. 급하나. 왜 안 바꿔주는 거야? 야, 진짜 엄마가 못 왔어. 나 바꾸래. 근데 엄마 좀 바꿔주면 안 되나? 못 바꿔줘. 왜? 몰라. 야, 넘어가기가 힘드네. 미안해. 되게 무심한데. 야, 저기, 사랑한다. 고맙다. 어, 왜 이렇게 슬퍼? 봤지? 결제 서류가 올라가기 힘드네. 힘들어요. 한 번에 통화해서 없을 거야?
봤지? 야, 너 집에서 완전 제일 서열 제일 아래구만. 뭐 또 자기 얘기는 못 들었나? 아니, 아빠 사랑에 못 들었어. 아니, 못 들었어. 아예 여기는 대화조차 할 수 없네. 전화 안 와. 저요? 아, 형, 쿨하게 형. 이렇게 허락 맞는 것도 AI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야, 최고지. 잘 것 같은데. 이제 맞췄어. 아, 여보. 이 정도면 톡이 낫잖아. 뭘 하나 해볼까 해가지고. 뭐라고? 아니, 원효가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만 끊어. 집에 들어오지 마. 아이고, 형 허락 받았네? 매번 허락 받았어요. 와, 오늘 끝까지 달리겠는데? 좋아해야 되는 거 같아. 형, 한잔해요. 한잔해, 한잔해. 산이 모이면 무슨 뷰? 마운틴 뷰. 바다 모이면 무슨 뷰? 오션 뷰. AI는? 알라뷰. 최고의 맞선. 약간 소개팅 느낌이 아니고 약간 선 선부는 선 느낌. 이미 결과를 정하고 네. 맞선 어, 맞선 느낌이야. 야, 긴장을 잔뜩 했네. 안녕하세요. 오. 너무 예쁘죠? 우와. 어머, 진짜 근데 이보영 씨 닮았어요. 이보영 씨 닮았네. 어, 정말. 어, 너무 닮았다. 굉장한 미인인데요. 이야. 진짜 이쁘다. 오, 진짜. 반갑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 내가 더 설레인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예쁘다. 오. 아, 설렌다. 어, 그 약간 정주 온 것 같아. 정주 왔어 지금. 어. 정주가 온 거야. 종 때렸지, 종 때렸어. 고장 났네. 종소리밖에 안 들려서 정주 온 거야. 아, 저는 강정현이라고 하고요. 네. 정현 씨. 아, 강자 정자 현자요. 네. 아, 정말 그. 아니, 그렇게 정했어. 예, 그렇게도 하는데. 예. 저런 건 안 알려줬는데 저런 거라네. 아, 강. 자, 정자 현자요. 네. 아, 강. 여섯 자인 줄 알겠어. 네. 얼마나 긴장한 거야, 이거. 어. 아, 저는 그. 사실 전혀 모르고 와서. 네. 성함을 처음 듣게 된 거. 아, 네네. 오. 네. 아니, 왜 가만히 야, 있는 왜 거죠? 네 소개 안 해. 애자 녹자라고 얘기해, 빨리. 애농님. 네. 애농님. 네. 아, 저는 그, 혹시 그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어. 야, 너 이런 적 없잖아. 이렇게 굳어버린 적 있다고? 와, 마음에 드나 봐. 뭐 하나? 와, 어, 땀나네. 범퍼링이 생겼는데? 그, 뭐. 와. 아, 가시겠어? 나이요. 네.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아, 이게. 네. 저는 지금 39입니다. 네. 오, 진짜 동안이죠? 어, 그러네. 엄청 동안이네. 어? 네. 아니,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애누님이 진짜 동안이세요? 동안이시네요. 와. 그러시군요. 네. 왠지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어,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첫인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첫인상이 3초 안에 다 이루어진대요. 맞아, 맞아. 그 인상을, 첫인상을 지우려면 실제로 40시간인가 같이 있어야 그걸 지울 수 있대요, 그 첫인상.
그 진어 쌤이 네. 뭐 그 약사가 좋으세요? 뭐, 아~ 뭐 의사가 좋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물어보셔가지고. 아, 네네. 네. 혹시 그 뭐지? 궁금해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원래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일을 하다가요. 네. 다시 또 의대를 가서 지금은 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와, 진짜 브레인이다. 아, 약대를 졸업하고 의사를 네. 하신다고요? 네. 약사에서 와. 의사로. 이야. 엘리트네. 더 미모해. 어떻게 이 친구가 결혼을 하셨나? 진짜 하나 하기도 힘든데 공부한다고. 그렇겠지. 약사 갔다 의사 갔으니까. 이야. 대륙이 진짜 너 잘하겠다. 진짜. 네. 정말로 네. 어떻게 하다가 약사의 네. 길도 네. 무궁무진한데 네. 네. 또 다시 그 네. 어려운 또 네. 공부를 네. 또 준비를 하셔서 의사의 길을 선택을 하셨는지. 공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좋아하세요? 네. 맞아.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하세요. 저럴 수가 네. 없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이제 바이올린을 좀 배웠었는데 뭐? 아, 클래식도 하셨어요? 어머! 다 했네. 다 했어요. 다 가졌어요. 클래식,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익히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터? 계속 쭉 하셨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아, 하셨다가? 네. 아, 오래 했구나. 어, 이제 좀 풀린 것 같아, 긴장이. 사는 산다. 네. 목타지. 음료. 음료를 또. 아, 뭐야? 야, 아 올. 뭔가 있다. 지금 혼자 몇 번을 마시는 거예요? 테이블이 없네. 아. 어머 세상에, 아우 세상에. 네. 혹시 음료. 네. 아, 저는 포도에이드. 포도에이드요?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예.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네. 어. 어, 왜? 어, 가시는 거 아니야? 왜, 왜? 가, 가잖아. 가는 거야. 간다. 가요? 아니, 가잖아. 갔어? 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가방 잡았는데? 어, 봐. 어, 간다. 어. 아, 루즈, 루즈. 거울, 거울, 거울. 뭐야?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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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뭐가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뭐지? 빽빽하게 적혀 있어. 왔다. 어. 왔어. 아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네. 이거 제가 좀 사전 질문지를 좀 제작해서. 어머! 질문지를? 질문지를 좀 제작해서. 아, 저에 대한 질문이요? 네, 맞습니다. 네. 야, 이렇게 빼곡하게 질문지를 작성해서 오실 정도면 되게 궁금했던 게 많았나 봐요. 응. 혹시나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 센스가 있으시네요. 잘하네. 혹시 여기서 배우셨나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배우려고 하고 네. 있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웃는 게 너무 예쁘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웃는 게. 아, 그거 궁금했어요. 네. 그. 어, 네. 그. 어? 왜? 어? 왜? 뭐야. 네. 이때 독자라고 들었어요. 이때 독자라고 들었어요. 아, 잊을만 하면 나와요. 6대 독자예요? 네, 잊을만 하면 나와. 아이고. 이거 좀 어렵겠는데. 그 육자가 그냥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치. 네. 그러면은 네.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네. 아들을 꼭 낳아야 하나요? 저는 딸을 좋아합니다. 어.
근데 이게 그 부모님들과도 다 합의가 되는 건가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말씀은 특별하게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부모님한테 아들 낳아야 돼, 딸 낳아야 돼 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그러신 건지 아니면 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오히려 그 오대독사라는 거에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혀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왔어. 가까이 이렇게 다가. 근데 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애들을 좀 좋아하셔서 그 송출가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신가요? 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데요? 저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고 많으면 둘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를 나 닮은 혹은 아내의 닮은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분위기 좋다. 몽글몽글한데? 잘 될 것 같은데? 대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취적인 얘기를. 그리고 이제 신랑 수업을 하면서도 하나 느낀 게 함께하고 있는 심영탁 형님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갖고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모습 이렇게 보고 맞아. 저런 기쁨과 저런 행복이 있다고? 이왕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가족이라는 것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뭔들 잘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가 첫째고요. 그다음에 중간이 남동생, 막내가 여동생. 처제 처남 다 있네. 아주 좋아. 처제 처남. 삼남매세요? 와. 몇 살 더 어리세요? 저는 5살 해서 총 막내랑은 10살 차이네요. 차이가 많네. 5살 네. 그러네. 둘도 5살 차이야. 39, 44. 운명이다. 진짜야? 무서운데? 그래요? 그래서 약간 젊은 사람들의 느낌이나 조언을 얻을 때 막내 동생한테 많이 물어보고 좋다. 그러네. 남동생은 이제 뭐 소개팅 팁이라던가. 그런 걸 또. 오늘 그럼 나오시면서 들으셨던 뭐 조언이라도 있으셨어요? 뭐지? 뭐야? 미소를 많이 지으라고. 웃는 게 너무 예뻐. 설렌다. 사실 웃는 거는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 있지만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 애농님 눈웃음은 못 따라갈 것 같아. 우와. 좋아한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와. 거봐. 아니 저런 거는 진짜 남편이랑 맥주 한잔 먹으면서 후무 딱이네. 너무 좋네요. 동생분들은 아직 그 직업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네요? 그 막내 동생은 아직 학생이고요. 이탈리아에서 오게를 다니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오게를 다니시죠? 약간 브레인 집안이구나.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둘째 동생분. 둘째 동생도 의사인데. 와. 야, 의사 집안이네. 세 분 다 의사를 되실 생각. 대단하다. 그치. 누나 하는 모습을 보고 남동생이랑 여동생이랑 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 길을 같이 하고 싶어 했대요. 모범이 됐구나. 예. 그러네. 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이상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정현 씨 뵈면 어 미인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보통 어떤 사람한테 끌릴 때는 그 사람한테 뭐 매력이 어떤 걸까라는 궁금이 든다던가 네. 뭐 그거를 알게 됐을 때 네. 것 같아서 그게 뭐예요? 그게 뭐 특별하게 네. 뭔가 이런 부분이구나 라던 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 사람의 매력이 네. 발현되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네. 뭐 그럼 좀 천천히 빠지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네. 그런데 이제. 미스 멘트네. 오늘부터 바뀌었어요. 당신이 이상형이에요. 그렇지. 뭐 이렇게 저 밥 드세요. 봐봐. 네. 많은 분들에게. 네. 그렇게 하면 못 만날 거야. 맞아, 이게 천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기서도 혼나잖아.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기서도 신랑 수를 받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기서도 신랑 수를 받고 있으면 안 되지. 지적은 여기서만 받아야지 나가서 받으면 어떡합니까. 천트렌드는 네, 3%라는 트렌드가 있는데. 3%?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났을 때 더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3%. 어머, 그런 게 있어 젊은이들은? 그러면은 오히려 자만추가 더 본인한테 맞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래, 계속. 아니라고. 과거에는. 과거에. 과거에? 과거에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은데. 과거에. 과거에는. 그냥 그렇게. 진짜. 조종하고 싶어. 조종하고 싶어. 과거에 조종해 봐. 선생님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유, 야, 다 들고 오셨네.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아네. 씨가 엄청 빠르시네. 어? 혹시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 건 아니시죠, 선생님? 네. 저 지금 너무 땀이 나고 긴장을 받아. 저도 땀이 나요. 좀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네, 많이 드세요. 저도 먹어야겠어요. 네. 휴! 진짜 얼굴 빨개졌네. 진짜요. 아니 근데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정현 씨는 어떤 분? 저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 애녹은 목소리가 진짜 좋아. 달달해, 진짜 부드러운. 들려줘요, 들려줘. 목소리를. 목이야 잘 안 나오네요. 아, 이하. 오, 좋다, 좋다. 무슨 일이야? 여자들 목소리 좋은 남자 좋아하잖아요. 노래를 들으실 때는 보통 어떤 음악 저는 들으세요? 다양하게 듣는데 네. 그 노래도 최근에 들었어요. 어떤 노래? 나만을 위한 길. 네. 해놓고? 어머. 노래 많이 해주셨네. 감동이야. 나만 위한 게. 아니 그 나만의 위한 길은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그 애농님에 대해서 궁금하다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고맙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네. 산책하면서 듣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아, 맞아요. 거기 걷는 내용이 있어요. 네. 밤에 산책하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잘 맞네. 언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같이 산책 가나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정현님, 네. 보통 데이트를 하시면 네. 어디서 주로 하세요? 어디서 주로 하세요? 네. 데이트? 뭐?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대박. 어디가 좋으세요? 그래, 어디 자주 다니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뭘 하고 싶으세요, 이건데? 네, 그건데 입에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귀여워. 야외 데이트 좋아하세요? 아니면 실내 데이트 좋아하세요? 저는 야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같이 등산 가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등산? 야, 산을 좋아하네. 진짜요? 네.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재밌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네. 같이 걸으면서 네. 네. 저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등산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수영도 재밌을 것 같아요. 수영. 네. 저도 좋아해요. 잘 됐네. 보통 그 음식 드실 때 그냥 양식과 한식 이렇게 나누어지면 그 중에서는 어떤 음식을? 저는 한식파요. 한식파예요? 네. 저는 향채소를 굉장히 좋아하고. 향채소? 네, 여러 가지 채소, 고수도 있고, 각자. 고수. 여러 가지 음식. 저 고수 엄청 좋아해요. 됐네. 입맛까지 맞추셨어요. 한 단 먹겠다, 저도. 한 단. 둘이서 한 단은 먹어야지. 네. 음식 취향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같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혹시 뭔데? 그 왜 식사를 하셨을까요? 오, 잘한다. 이거 아껴두고 싶은데? 다음 주에 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아껴두고 싶은데? 왜? 다음 주에 보고 싶어요. 너무 아까워. 근데. 이 설레임. 어떡하지? 좀만 더 보고 싶다고. 혹시 식사를 하셨을까요? 대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혹시 괜찮으시면 네.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와, 애프터다. 떨려! 제발. 자, 대답은? 식사. 네. 좋아요. 밥 먹어야죠. 좋대. 너무 좋대. 저희 일어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밤이 됐어, 뒤에 봐. 얼마나 얘기한 거야. 네. 와. 저, 가방. 아, 네. 귀여워. 와, 진짜 웃기다. 됐어. 어디로 갈까? 저 혹시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제 우산이 좀 크니까 같이 쓰고 가시죠.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쏙 들어가면 되지.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웬일이야. 키도 딱 좋아. 키차이도 설레이는 키차이야. 그렇지. 너무 잘 어울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잘했다. 이런 것과는 다 가리켜서 내보냈으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자, 식사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알러지 있는 음식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그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생선 요리도 있고. 저렇게 다정할 수가. 소스. 너무 좋다. 진짜 대박이야. 고기도 있고. 네. 네. 저기요. 야! 너 목소리 너? 야! 목소리 봐, 목소리. 너무하다, 이건. 자, 흉내도 못 내겠다. 아니, 나 이거 방송에서 따갖고 갖고 다닐 거야. 저기요. 아, 못 듣겠네. 저기요. 네, 수락상으로 주세요. 덕분에 맛있는 거 먹게 되네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네요. 얼마든지 사드리지. 너무 예쁘게 잘한다. 그럼.
그 술은 안 하셨어요? 네, 원래 안 했어요. 원래요? 네. 어. 어떤 아시오? 야, 딱 떨어지네 진짜. 딱 좋네 술까지. 딱 떨어진다. 저는 뭐 제가 술을 잘 못하니까 네. 뭐 거의 안 마실 때가 더 많고. 그러면 막 많이 마시면 많이 빨개지지? 저는 많이 빨개지니까요. 네. 어떠세요? 저도 좀 빨개집니다. 그 우리는 네. 어, 우리는 우리는 네. 어, 네. 분해 효수는 없는 걸로.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진짜 잘 떨어지는데 딱딱. 우와. 어긋나기입니다. 그럼 보통 그 술을 별로 즐겨 하시지 않는 분들은 보통 다른 거를 좋아하시던데 뭐 커피를 매우 좋아해요. 차나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 중에서도 라떼. 아, 라떼 좋아하세요? 네. 아, 라떼는 난데. 아, 너 이제 아까워지지. 아, 라떼는 난데. 아, 아쉬워지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이제 데니안 선수 조금 아쉬워하죠? 좀 아쉬워하죠. 네. 단골집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보통 막 만들어주세요? 아, 아니요, 그냥 체인인데 자주 가는 데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네. 아우! 이때까지 중에 제일 잘했어요. 아니, 그 저기 메이커 커피를 누가 그렇게 뭐 추천해달라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 혹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럼 클래식에서는? 네. 주로 보러 가는 거는 좀 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연주에? 그냥 베토벤 교향곡 같은 거. 너무 좋죠. 네. 같이 가, 같이 간다고 해. 근데 최근에 저도 네. 그렇게 공연을 자주 보러 가진 못해서 그게 조금 목말라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아, 목말라 있대. 야, 표현 보세요. 야, 목말라세요. 야, 연애가 목말랐겠지. 와, 너무 잘한다. 어머. 가끔은 이제 클래식 공연 볼 때도 감동 받으면 울 때가 좀 있어요. 가슴에 이렇게 오는 네. 감흥에 따라서. 네. 그럼요. 저는 다만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라흐마니노프의 네, 피아노 협주곡 네, 피아노 다 좋아하지만 네. 3번을 들었을 때 저도 네. 뭐, 그냥 차에서 들었는데 네.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이 네. 있어요. 네, 네. 왠지 이유도 네. 모르겠어요. 됐다. 클래식이 나왔네, 됐어. 오우. 야. 수락상이에요, 수락상. 오리굴 위에다가 그냥. 야. 어이구. 맛있겠다. 야, 싹 갈렸네. 저 사실 보리굴비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잘했다, 좋아, 잘했다. 잘하네. 이 굴비를 좀, 네. 아니, 저는 근데 뭐 해물도 그렇고 네. 뭐든 빨리 다 발라놓고 발라주시는 건가요? 네. 와. 이게 바르는 게 제가 생선을 뭐 잘 발라본 건 아닌데 야, 스킬 들어가나요? 저런 거에 진짜 반하는데. 아, 나에게 보리굴비를 처음 알려준 남자였어요. 그래도 뭐. 감사해요. 네. 편하게 드시고 계시면 네. 네. 잘 발라놓고 있겠습니다. 잘 하시는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발라주시나요? 저요? 네. 보통은 제가 안 하고 보통은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께서 네. 많이 하셨고. 아, 아버님이요? 저는 이제 너무 자상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잘했다. 다른 과거의 여자 얘기 안 하면서 그렇지. 아버님의 가정적인 모습도 어필하는 1타 2피입니다. 지금 아주 잘했어요. 고급이네요, 고급. 네. 네. 맞아요. 좋습니다. 아버님이랑 듀엣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걸 보셨어요? 네. 이야.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는 진짜 노래 잘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비교나지도 못할 만큼 잘하셨는데 이제 아프시고 난 다음에 그러셨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네. 아버지랑 노래를 불렀는데 네.
약간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아버님이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한다. 네, 어? 거기다 어? 네. 아, 됐다. 네. 하나 올려줘야지 밥에다. 네, 밥에다 올려줘. 제가 낀 김에 하나 밥 말아서. 어, 잘 발랐나? 네, 그 세밀한 거는 또 제가 한번 확인하고 네. 네. 아예 미숙한 솜씨로. 아닙니다. 네. 아, 그럼 요거를 여기다 넣는 건가요? 네, 밥을 그냥 적당히만 시원하게. 맛있겠다. 아, 저기 올려서 먹으면 맛있지. 감사합니다. 오, 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맛있지, 근데. 어떻게 했지? 맛있지, 안 마실 수가 없지. 그와 함께 먹었던 인생 첫 보리굴비. 자, 애덕 씨가 발라줬지요? 진짜 맛있네요. 네, 맛있네. 우와. 오. 그리고 이제 보리굴비를 먹을 때마다 애덕 씨가 생각나요. 저는 이게 새우처럼 생겼는데 네. 맛있겠지만 뭐야? 너무 특이해서 궁금하긴 한데 뭐야? 고기 아니야? 제가 한번 네. 먼저 먹어볼까요? 네. 먼저 먹어봐주고 이게 뭐지? 생이상궁이요? 저도 궁금해요. 뭘까요? 새우 아닌가요? 새우예요. 새우예요? 네. 재밌죠? 너무 맛있어요. 기특하다. 기특해. 이제 어, 진짜 뿌듯하다. 나 너무 수업을 받아본 보람이 있네. 뭐지? 좀 서로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떠주네. 더 넣을까요? 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말린 버섯인가? 맛있는데요? 이거? 오랜만이다 저런 설레임. 너무 행복하다. 보는 것만으로도. 어. 그러니까 너무 설렌다. 음식은 좀 어떠세요? 입에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아, 근데 둘이 너무 보기 좋아. 어. 어. 완전 역대급이에요. 이번에 휴가는 좀 다녀오셨어요? 저한텐 지금 이게 휴가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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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저한텐 지금 이게 휴가예요. 제가 정말 잘해야 되겠네. 네. 만약에 시간 내서 어디 가신다고 하면 네. 혹시 어디 가시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어.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좀 어, 힌트만 좀 주세요. 힌트가 아마 경상도였던 경상도? 어. 경상도? 경상도 안에 어떤 경주는 아닐 거예요. 어, 경주예요. 네, 아, 경주. 네, 경주. 그 경주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오셨어요? 네. 어. 경주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네. 특히나 봄에 갔을 때 벚꽃 필 때. 벚꽃이 좋아요. 오. 정말 예뻐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렇지. 느낌이 들죠. 안내해 주면 되겠다. 경주는 제가 진짜로 소개도 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네. 이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같이 가야지. 같이 경주 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경주 추천합니다. 네. 아, 에이 같이 가자 그랬어야지. 같이 한번 같이 가요.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랬지. 나도 블로그 찾아볼 수 있지. 아 요즘 이렇게 치면 다 나오는 거. 그 팥빙수 좋아하세요? 아 엄청 좋아요. 어머 팥빙수 먹으러 가? 진짜요? 네. 그 저 팥빙수 진짜 좋아하고 그 안에 달지 않은 떡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그 떡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 네. 그래서 월미도에 가면 옛날 빙수 만들어준 데가 있어요. 그냥 카페인데 일부러 찾아가기도 네. 됐어요. 그 옛날 빙수 월미도에? 네. 오. 먹고 싶어가지고 네. 혹시 놀이공원은 좋아하세요? 어? 놀이공원 좋아해요. 무서운 거 타는 거 괜찮으세요? 저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무서운 거 좋아해요. 인천에 있는 바이킹 월미도? 그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
뭔가 그건 약간 무섭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요?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요? 멘트 멘트 품 멘트! 그 첫눈에 잘 안 반하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금사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를 계속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같은. 근데 뚝배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뚝배기. 저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식으니까. 맞아요. 혹시 정연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했던 적이 있으세요? 첫눈에 반했다기보다 약간 동공이 확장되는 느낌? 어?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멋있는 연예인을 보셨을 때 그러셨어요? 아니면 오늘이라고 오늘.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멋있는 연예인은 눈앞에서 본 적은 없어서. 그러면 아, 연예인이잖아. 아, 저 생각해보니까 저도 연예인이긴 하네요. 아, 지금 빼고요. 지금 빼고. 아, 지금 빼고. 지금 빼고. 응. 그럼 혹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반하셨었어요? 아, 약간 본인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저도 그럴 때 좀. 본업을 할 때. 마지막 연애가 언제이셨어요? 아, 연애 얘기하는 마지막 거. 연애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이셨어요? 어려운 대답. 아직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잘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런 재질인데? 약간 귀여우려고 밑에 있게 약간 나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좋았는데? 아유, 딱 순간 땀이 삐질삐질 났네요. 아직 뭐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면 네. 바로 결혼할 수 있나요? 바로 결혼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정현님은 어떠세요? 지금 만약에 운명의 상대가 나타났다. 바로 결혼의 생각이 있으세요? 네. 잡아. 대화해. 끝났어. 잡아. 대화해. 지금 잡아놔야 돼, 진짜. 준비해. 다 준비하자. 혹시 제가 연락처를 여쭤봐도 신뢰가 안 될까요? 아니 느낌. 네. 네. 네 그러면. 네. 어머.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바로 눌러봐. 바로 눌러봐. 바로 눌러봤어요?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지. 눈앞에서 확인했어요? 저장 바로 하면 안 돼? 글쎄, 눌러봤어요, 눌러봤어요. 네. 눌러봤죠? 네, 네. 바로 눌러봐야 돼. 아, 설렌다, 진짜.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미소가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린다. 오, 예쁘다. 좋다.